안녕하세요.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이 붕괴됐습니다. 뭐2100뭐 몇십까지 갔죠. 그러면서 신저가가 뭐 1000개 이상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뭐 영국이 그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뭐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가 이제 대거 떨어졌죠. 영국 파운드화가 얼마까지 떨어졌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거의 뭐 1파운드가 1달러에 이제 가까울 정도로 이제 대거 많이 내려왔죠. 뭐 어쩌다가 이렇게 저 지경까지 간 걸까요? 뭐 한때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이제 왕성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대국이었죠. 그 경제 대국이었던 이제 영국이 이제 저 모양이 되면서 많이 이제 무너진 거죠.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경제 위기까지 이제 넘어온 거죠. 이제 파운드화 쇼크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된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IMF 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맙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이 마무리가 된지 얼마 안된 이제 파운드가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뭐 리지 트러스 내각이 이제 대규모 이제 감세를 발표한 게 바로 직격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영국발 금융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불안 때문에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저렇게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뭐 이렇게 나중에 지나다가는 1파운드가 1달러 아래로 교환되는 날도 올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파운드화가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영국의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영국이 또다시 국제금융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은 1976년에 뭐그 당시에도 재무장관이 감세정책을 펴다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가지고 IMF로부터 40억 달러를 긴급 대출받은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도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국 또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의 정부는 환율 방어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1330원, 뭐 1440원 가까이 지금 이제 치솟고 있는 거죠. 꽤 충격적인 겁니다. 뭐 영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때 영국은 되게 대단했습니다. 1940년대만 해도 1파운드가 4달러에 고정돼 있었죠. 뭐 그러던 게 1949년에 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30% 절하돼 가지고 2.8달러가 되고요. 1960년대 절 압력 받아 가지고 2.4달러까지 내려가고 뭐 이러던 게 1976년에 그 노동당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가지고 적자가 되게 커졌죠. 뭐, 그 때문에 이제 엄청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1976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됐고요. 뭐, 나중에 1985년에는 1파운드가 1.03달러까지 떨어졌죠. 이러다가 겨우 1989년에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이제 정책을 이제 대응하면서 겨우 이제 1.7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9월 26일 날 1.03달러로 폭락을 한 거죠. 37년 전인 1985년하고 비슷한 기록이죠. 뭐올 연초만 해도 1파운드가 1.35달러였는데 연말에는 1파운드가 1달러가 되는 시대가 올 거란 전망이죠. 심한 경우에는 1달러 밑으로도 갈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뭐 적자 재정 뭐,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욱 감세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펼치고 있죠. 외인들이 이제 원화를 팔아야 되는 이제 공세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부채 줄이고, 외환 보유액 늘리고, 뭐,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안 펼치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냐? 사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코스피가 붕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달러 환율이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연초만 해도 2988이었던 게 지금 2169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뭐 삼성전자도 신저가라죠.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는 한 47,000원대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는 뭐 한 52,000원대 내려왔죠. 네이버도 신저가고요. 뭐 계속 이러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2,900원에 마감했고 장중 52,500원까지 내려갔답니다. 뭐 이제 좀 지나면 5만원 대무너지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4만전자, 3만전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SK하이닉스도 이제 52신주 가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47,000원, 네이버 198,000원, 카카오 56,000원, SOL 뭐 77,000원 뭐 이런 상황이 납니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0.5% 떨어졌네요. 놀랄 일입니다. 뭐 코스닥 신저가도 652개라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불안한 증시가 계속될 거랍니다. 뭐 두고 봐야 될 일인 거죠. 뭐 증권가에서는 전 세계적인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한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서 주가 하락은 더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가 부도 사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금융당국, 한국의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뭐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게다가 뭐 애플 증산 취소돼 있고 러시아하고 독일 가스가 누출 사고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끝을 모르는 주식시장의 하락에 투자자들 고통이 늘어난다라는데요. 뭐 정시 안정대책을 뭐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죠. 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1,500억, 1,800억 매도했고 기관들이 뭐 3,260억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좀 우려스러운 건 지금도 여전히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ATM기 역할을 지금도 개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뭐 이제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 주식 52,900원 마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증시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위험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